최근 통용되는 앱 프로그램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PC를 능가하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휴대성과 그리고 고도화된 최신 주변 기기 기술력 등의 모바일 기기의 전형적인 특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이러한 모바일 기기에서는 과거의 PC로만 구현할 수 있었던 모든 프로그램의 기능은 물론이고 PC상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던 기능들까지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적인 기능부터 복잡한 기능까지 총망라하고 있는 저작 도구인 스마트 메이커에서는 앱뿐만 아니라 복잡한 비즈니스용 앱까지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앱은 취미나 기호, 건강, 여가 등과 같이 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되고 그 기능들이 조금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즈니스용 앱은 복잡한 업무 처리 로직과 방대한 데이터 처리가 기본적이고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의 요구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앱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처리되는 거래와 업무 활동을 담고 있어서 오히려 IT 전문가보다는 해당 업무 지식과 현장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일선 실무 담당자가 개발자로 적합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랭귀지를 전혀 모르는 실무자는 앱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메이커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요구만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 및 구현하는 모든 작업이 자동화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앱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 메이커 저작 도구가 제공하는 완전한 GUI 방식의 디자인 도구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만능 공용 부품인 아톰과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인공지능 저작 엔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서 동영상을 통해 만능 공용 부품인 아톰을 이용하여 앱을 설계 및 구현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응용 기능 학습 동영상에서는 보다 섬세한 제어와 고도화된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저작 도구 기능들의 기능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메이커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관리자와 DB 처리 객체, 업무 규칙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복잡하고 고도화된 기능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도구들도 모두 GUI 방식으로 조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기능을 학습하다 보면 누구나 실무에서 요구하는 고도화된 기능과 복잡한 논리가 요구되는 앱 프로그램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응용기능 학습 첫 번째 시간으로 프로그램 진행 관리자 도구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